여기가 그 도동서원인데 입구부터가 그냥 멋지게 펼쳐집니다. 김괭필 선생, 무오사화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돌아가신 김괭필 선생 도동서원입니다. 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도동서원에 왔습니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도동서원은 한원당 김괭필 선생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요 은행나무가, 야 이거 뭐,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보수네. 수령이 400년뿐이 안 된 나무가 이렇게 멋있을까? 400년 됩니다. 400년 돼가 지금 이게, 아 이거 참 배치가 잘 됐네. 지금 여기가 한원당 김괭필 선생을 모시는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제 폼이 납니다. 폼이 나. 야, 이거 비도 좋고. 여기가 이거 문경공 한원당 김괭필 선생 500주기, 돌아가신 지 500주기를 하는 추모비입니다. 추모비. 야, 비도 멋있네. 참 비 빈틈이 없이 잘 썼습니다. 많지만 주어진 자, 여기에 보면은 값진 삶들은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다고 한 청년들의 아, 내부로 왔습니다. 이 앞에는 수월루라는 누가. 수월루라, 수월루. 여기가 이제 강화 공간인데. 이게 이제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 야, 도동서원. 중정당. 도동서원. 예, 도동서원. 아주 멋지네. 예. 건물 참. 중정당이요. 여기가. 예, 사당은, 예, 닫아졌습니다. 아, 앞에 수월루가 너무 멋집니다. 이 수월루 앞에 있는 이 400년 넘은 이 은행나무가 아이고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은행나무가 멋지게 클 수도 있을까? 아, 참. 예, 존경스러운 나무네. 이 앞에도, 야, 지금 새롭게 이렇게 단장들을 많이 잘 해놨습니다. 아마 여기서 교육을 시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에 달이 떴으면 저 낙동양이 그날 밤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두근두근. 살레살레. 바로 이 앞에가 그 낙동강이 흐릅니다. 배 타고 싶어.